자, 오늘은 어려운 패턴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바지 패턴인데 제가 패턴을 가르쳐 보다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지 패턴이더라고요. 헷갈리고 복잡하고 어렵고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대신 바지는 기본 원형 하나만 뜰 줄 아시면 무다트 바지, 주름 바지 모든 것을 다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기본 원형 바지 패턴을 뜨실 줄 아시면 다른 바지, 모든 바지를 뜨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만 어려우시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모든 패턴을 뜨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바지 패턴 한번 떠볼게요. 기장을 놓을게요. 자, 기장을 놓는데 기장을 보통 한 40인치, 100cm 정도를 기장으로 놔볼게요. 100cm, 40인치 정도로 기장을 넣을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자, 요쪽 밑에가 바지 밑단 쪽에 해당하고 여기 부분이 허리에 해당할 거예요. 허리에 해당해요. 자, 여기까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장을 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미디를 정할 거예요. 미디를 정하는데 미디를 정확하게 재는 방법은 앉아가지고 허리서부터 엉덩이 바닥까지 재시면 그게 미디예요. 자, 엉덩이 둘레하고 미디 둘레는 틀려요. 자, 미디를 놓을 건데 미디는 4분의 10 빼기 1cm 정도를 하시면 돼요. 자, 1cm,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가 될 건데, 1cm. 자, 해볼게요. 허리를, 자, 자, 이렇게 패턴 뜨기 전에 먼저, 오늘 기본 치수가 필요하죠. 허리. 66 사이즈로 제가 한번 오늘 패턴을 떠볼게요. 66 사이즈 바지 패턴을 뜰 건데, 허리가, 66 사이즈가 허리 28, 72cm 정도가 되고, 힙이 38, 96cm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허리가 28에 힙이 38. 그러니까 허리가 72cm, 힙이. 자, 이렇게 놔볼게요. 자, 다시 미디는 4분의 힙 빼기 1cm 정도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 힙이 96cm니까 96 나누기 4 하니까 24cm 정도가 나오거든요. 24cm가 나오는데 거기서 1cm 빼니까 23cm 되는 데다가 체크를 딱 해줄게요. 자, 여기가 미디예요. 미디는 4분의 힙 빼기 1cm. 이렇게 미디를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도 4분의 힙을 나갈게요. 24cm 4분의 힙을 나갈게요. 잘 볼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설명할게요. 첫 번째가 1번이 기장을 놓을게요. 제가 여기 써볼게요. 1번 기장 40, 100cm 놓는다. 기장을 놓을게요. 1번. 자, 2번 두 번째 부분이 미디를 놓을게요. 미디는 4분의 힙 빼기 1cm 정도를 한다. 그래서 미디를 두 번째로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4분의 힙을 나간 점. 을 A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4분의 힘 나간 점, 여기를 A점, A점 굉장히 중요해요. A점을 잘 기억하세요. A. 자, 네 번째가 A점에서, 자, 여기 A점서부터 여기까지가 12분의 힙이에요. 12분의 힙. 그러면 3.2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3cm로 외우시면 돼. 12분의 힙을 나가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2분의 힙. 그러니까 힙이 반을 뜨는 거니까 40, 지금 96cm에서 12를 나누는 게 아니라 반이니까 48cm에서 12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12분의 힙을 나가는 거예요. 여기 A점에서 여기까지가. 자, 이렇게. 자, 나가신 다음에 그러면 보통 3.2 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럼 3cm로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접어주시는 거예요. 종이를 이렇게 끝하고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주시는 게 이게 여기 레지키선이라고 하는데 일명 주름선이죠. 바지 주름선을 여기다가 주름선을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A점에서 3cm 12분의 힙을 나갈게요. 12분의 힙을 나가고 힙을 나간 데가 B점이라고 할게요. A점에서 12분의 힙 나간 점을 B점. 그럼 B와 끝을 여기 끝을 여기를 2등분 접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접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자, 6번은 허리부터 50cm 내린 점을 무릎점. 자, 여기서부터 20cm를 내린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리서부터 50cm 정도, 허리서부터 무릎까지 50cm 정도 내린 데를 무릎선을 이렇게 체크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릎선이에요. 그 다음에 7번은 바지 밑단 부리 15cm를 놓을게요. 자, 요 기본 원형은 좀 슬립하기 맞는 거예요. 기본 원형이다 보니까. 자, 바지 밑단을 15cm, 그러니까 여기를 15cm를 놓을 거기 때문에 7.5 이렇게 해서 15cm를 놓을게요. 여기를 15cm를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바지 밑단 부리랑, 자, 8번을 보시면 바지 밑단 부리와 B점을 연결. 자, 바지 밑단 부리와 B점을 연결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 자, 연결을 쭉 연결을 해서 여기랑 맞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요 B점에서 1.2cm 정도, 1.2, 1.5, 반인치 정도, 1.2cm 정도 내린 데를 내려서, 여기를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1.2 내려서 여기랑, 여기서부터 1.2 내린 여기랑 무릎까지는 직선으로 이렇게 와주시는 거예요. 무릎까지 직선으로 와주시고, 그 다음에 B랑 여기랑 곡으로. 자, 이렇게 해야지만 바지가 이렇게 슬립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뻐요. 그냥 여기서 똑바로 가면은 여기가 앞에 허벅지 부분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안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B점에서 반인치 1.2cm 내린 점하고 여기랑 무릎까지 직선, B점에서부터 무릎까지 곡선, 이렇게 자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B와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9번이 여기서부터 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을, 별과 별은 같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해 볼게요. 그랬더니 10.5.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5. 이것도 별이에요. 별과 별은 같다. 별과 별은 같다. 그 다음 10번이 밑단 부리와 옆 연결. 자, 밑단 부리와 옆에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연결시켜줄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이 A점에서 A점, 우리 아까 A점 있죠? A점에서 직각으로 그리고, 자, 직각으로 여기서부터 직각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직각으로 그린 점을, 그린 점을 C점이라고 할게요. 여기 부분을 C점, C점이라고 할게요. 12번이 C점에서 1.2cm 내린 점을 D점. 자, C점에서 1.2cm 정도 내린 점, 1.2cm 정도 내린 점이 여기 부분이 D점이에요. D점에서, 자, 그 다음에 13번이 D점에서 4분의 허리 플러스 다트 1과 2분의 1, 4cm가 있죠. 4c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분의 허리. 자, 4분의 허리니까 허리가 아까 제가 72cm를 넣었어요. 72 나누기 4로 하니까 4, 1은 4, 4, 8에 32. 18cm가 나왔어요. 18cm가 여기서부터 4로 나누니까 18cm를 체크. 여기 18cm 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cm. 그 다음에 다트 4cm. 다트 4cm를 플러스 했어요. 그 다음에 곡자로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야. 자, 여기랑 만나시는 거예요. 요 점이랑 만나는데, 여기가 허리선이죠. 허리 끝선이죠. D점에서, 우리 C에서 이 1.2cm 내린 데가 D점이에요. D점에서 4분의 허리, 여기가 4분의 허리 플러스 다트 4cm. 여기까지가 4분의 허리고요. 여기까지가 다트 4cm를 놨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이 허리와 힙을 곡자로 연결. 자, 여기가 허리거든요. 허리와 힙. 힙은 스쿼트 했을 때 설명드렸는데, 18cm.
7인치 18cm를 내린 데가 힙이에요. 여기가 힙이에요. 여기는 미디고요. 4분의 여기가 18cm 내려온 데가 힙이에요. 힙과 허리와 힙을 복자로 연결할게요. 복자로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번이 힙과 무릎 연결. 자, 힙과 무릎을 이제 연결할 거예요. 자, 연결할 때 요 자 쓰는 게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를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에서 1cm 위. 자, 여기 제가 여기랑 연결할 건데 연결하는 1cm 위를 보시는 거예요. 무릎 여기 힙서부터 1cm 위를 보고 한번 자, 자를 그대로 이렇게 돌려서 얘랑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무릎과 연결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15번 마지막이 A에서 5cm 올리고 굴려주기. 자, 뭐냐면 A에서 5cm 여기가 5cm 올려주고 5cm 올려주고 여기 B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뜨면 앞판이 끝났어요. 와, 무진장 어렵죠. 무진장 어렵죠. 자, 무진장 어려운데 한번 천천히. 자, 앞판을 뜨실 수 있고 다음 시간에 무다트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댕고라고 해서 바지 주머니 안에 댕고라는 걸 하는 방법, 주머니 그리는 방법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요것만이라도 외울게요. 요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요 부분,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앞판이 끝났고 뒷판 바로 떠볼게요. 자, 뒷판을 뜰 건데 뒷판은 바지 밑단을 딱 맞춰주시고 뒷판보다 힙이 이쪽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여유를 더 가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바지 밑단을 놓고 고정. 자, 이렇게 고정해 놓을게요. 첫 번째가 뒷판을 뜰 때 첫 번째가 무릎선, 중심선 그리기. 자, 앞판에 비쳐있는 무릎선, 중심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두 번째가 뒤는 앞보다 1.2cm 크다. 자, 무슨 말이냐면 뒷부분이 지금 여기가 앞부분이 비치잖아요. 앞부분보다 뒤는 앞부분보다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 앞인데 1.2cm 크다는 거예요. 자,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통이 더 넓다는 거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앞판보다 뒷판이 1.2cm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점에서 자, 우리가 아까 앞판 할 때 A점 여기 기억 꼭 하셔야 된다고 기억 꼭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A점을 이렇게 비치면 여기가 A점이 돼요. 여기가 A점이에요. A점에서 1.2cm 내린 점을 B점. 자, 여기서 1.2cm 내린 데가 B점. A점에서 1.2cm 안으로 들어온 점을 C점. A점에서 안으로 이 1.2cm 들어온 데가 C점이에요. 자, A점에서 2분의 1 내린 데가 B. A점에서 2분의 1, 1.2cm 안으로 들어온 데가 C점. 자, 이렇게 놓고 네 번째가 B점에서 사선으로 그리기. 그리고 자, B점에서 사선 이렇게 하면 똑바로잖아요. 여기서 살짝 휘는 거야. 자, 요걸 얼마큼 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 정도에 원단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기 사선으로 이렇게 그리세요. 사선으로. 자, 이렇게 놓으면 앞판이랑 평행한 게 아니라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라는 거예요. 사선으로 그리고 앞부리에서 자, 앞부리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B점이죠. B점 앞부리 B점에서 6분의 힙을 나갈 거예요. 6분의 힙을 나가는데 자, 힙이
6분의 10, 6분의 10을 놓고 6분의 10을 놓는데 10이 96cm니까 반이니까 48cm로 10을 6을 나눠줘야 돼요. 8에서 1cm를 빼주니까 7cm. 앞부리에서부터 7cm를 나가서 체크를 해주신 게 2점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2점과 무릎을 연결할 건데 2점에서부터 직선으로 긋고 1.2cm 내린 다음에 곡자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게요. 연결을 시켜줄게요. 자, 그 다음에 Z1과 Z2의 중간을 S라고 했는데 Z1이 어디냐면 앞부분에 뒤에 해당하는 게 Z1. 여기 중심선 있죠? 중심선이 Z2. 그래서 이렇게 놓고 비치는 다 Z1과 Z2의 중간은 S래요. 자, 여기가 여기와 중간이 S를 표시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C와 S를 연결. C 아까 있죠? 1.2cm, A점에서 1.2cm 안으로 들어왔던 C점과 S를 직선으로 연결했어요. 8번이 앞허리선. 자, 여기가 허리선이었어요. 여기가 앞허리선이에요. 앞허리선을 이렇게 딱 놓으면 비칠 거예요. 비치는 여기를 그려준 게 여기가 앞허리선이에요. 앞허리선에서 여기서 여기 쭉 아까 올라와 있죠? C와 S를 직으로 온 다음에 직각으로 여기를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얼마나? 4분의 허리 플러스 2cm. 자, 4분의 허리면 18cm에다가 다트 2cm를 합치니까 20cm. 직각으로 20cm 앞허리선과 만나는 데가 20cm를 여기 표시. 자, 그 다음에 9번 허리선에서 18cm 내린 데가 우리 7인치 내린 데가 무릎 힙선이라고 했잖아요. 18cm 내려서 직각을 맞춰서 그려주고 4분의 힙을 나가는 거예요. 힙을 나간 점을 여기가 이제 지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4분의 힙을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와 힙을 곡자로 연결해 주시고 힙과 무릎을 연결하는데 아까 앞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릎에서 1cm 올라간 점과 힙과 연결 한번 하고 이렇게 곡자를 써서 다시 밑이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힙과 무릎을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2등분, 여기서부터 2등분을 해 주셔서 다트 2cm 잡고 1cm 나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를 체크하고 다트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다트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번이 B점에서 5cm, C점에서 5cm 나간 다음에 암홀자를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주시면 뒷판이 다 끝났어요. 무진장 어렵죠. 여기까지 들으신 분도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아마 한 90%는 듣다가 중간에 다 끊었을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지금까지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한 10%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또 들어보세요. 천천히 제가 말씀하는 것대로 A, B, C대로 1번, 2번, 3번을 순서대로 떠보세요.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이 형태가 나와야지만 다음 시간에 무다트, 앞에 청바지처럼 다트가 없는 바지, 그 다음에 주름바지, 그 다음에 통바지 뭐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쉽게끔 요 바지 패턴을 원형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패턴은 너무 쉬워요. 오늘 배운 게 바지에선 끝이에요. 요것만 꼭 한번 10번 정도만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바지핏 예뻐요. 바지핏이 너무 예쁘니까 여러분들 만들어서 입으시면 굉장히 예쁜 바지핏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쉽다 패턴은 다음 시간에 무다트 바지 가르쳐 드리러 또 올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